네. 네, 윤수민님. 네. 배터리가 없어서 보조 배터리까지 구매해서 충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보고 의견에 완전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진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어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 코너 제목이 허구의 네. 연애예요. 네. 네. 연애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오나미 씨는 허경환 씨와 가상 결혼했었잖아요. 네, 네. 네. 허경환 씨와 그 이후에 네. 뭐 어떤 근데 이게 신뢰가 될 수가 있어서. 아, 네. 네. 아, 저는 이제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네, 그런데 네, 네. 지금은 정말 좋은 선후배로 잘 지내고 아, 있습니다. 그냥 네. 그냥 방송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방송. 아, 방송은 아니었고 저는 어. 전 아니 우리 아 저희는 진실이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잘 네, 선후배로. 선후배로. 네. 네.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크리스티안 씨, 예. 아, 멕시코 하면은 정열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 저도 개인적으로 멕시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멕시코에서도 네. 멕시코 사람들이 이준 씨를 되게 좋아해요. 아, 정말요? 정말 좋아요.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아, 모르셔서 그렇지. 저 멕시코 가면 난리 납니다. 아, 저 예전에 팬미팅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좋아합니다. 열정의 나라죠. 네. 네. 맞아요. 그 멕시코 크리스티안 씨가 보기에 네. 멕시코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뭐 사랑에 빠지면 어떻다라거나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네. 느끼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치기울 정도로 우리가 그 꿀 흘리는 그 그런 표현 있잖아요. 흙 떨어지는, 흙 떨어지는 아, 그런 멘트를 진짜 많이 그리고 자꾸 해요. 아, 너는 당신 뭐 눈이 뭐 하늘이 뭐 어쩌고 어쩌고 우리 이쁜 말을 많이 모아서 많이 하는 말이죠. 마마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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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멕시코 가서 그것만 배웠어요? 팬들이 그거 해달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마시타는 약간 여자들한테 하는 약간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칭찬 같은 건데 조금. 어떤 때는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인데 네, 그쵸, 그래도 마마시타는 많이 쓰긴 써요. 마마시타. 네.